사회공부자 김혜영 캐스트 조사 시작합니다. 아, 왜 저래 진짜로. 구로 떡이 나왔습니다. 자, 리듬을 탑니다. 요래 커버 아하 사람과 열정을 에스프레소 근무자 김혜영 캐스트입니다. 방금 일어났는데요. 오늘 제가 저의 일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9시까지 출근해서 아침 조회를 하러 가봐야 되기 때문에 씻으러 가볼게요. 네, 그렇죠. 이제 출근을 해볼 건데요. 아마존의 캐스트이기 때문에 신발이 물에 항상 젖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분 양말을 항상 챙깁니다. 그러면 이제 출근하러 가볼게요. 저는 항상 출근할 때마다 설레는 것 같습니다. 에버랜드라 그런지 매일매일이 새로워요. 아, 맞다. 마스크를 쓴 이유는 제가 어제 야식을 먹고 자서 얼굴이 많이 부었어요. 화려한 조명이 저를 감싸고 있네요. 사실 조명이 아니라 햇빛입니다. 캐스트 지원할 때 아마존이 우연치 않게 되어서 재밌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디를 가서든 잘합니다. 저는 짱이에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의상실에 거의 도착했네요. 그러면은 의상실 들어가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 의상실에 오면은 꽃단장을 합니다. 그렇죠. 저희 무대 의상에 모자까지 착용해서 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매니저님이십니다. 사무실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출근 카드를 체킹하는 일인데요. 모바일 사원증을 한번 찍어볼 거예요. 알파인 광장으로 이동해서 조회를 하게 됩니다. 아, 오늘은 비상 훈련이 있는 날이네요. 저희 에버랜드에서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시 근무자들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비상 조치 훈련을 하게 되고요. 손님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하고 있네요. 빠르게 가볼게요. 제가 지각했습니다. 아마존 친구들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번 달에 비상 조치 훈련을 했는데요. 저희가 어트랙션 전체에서 1등을 해서 상금이 나왔습니다. 하나, 둘, 야! 손이 먼저 좋아! 손이 먼저 좋아! 손이 먼저 좋아! 네, 수로를 점검하러 가볼게요. 손님분들의 분실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잘 해줘야 합니다. 한 번에 제가 아버지 손님이었는데 어린이 손님 사진이랑 가족 사진이 달려있는 휴대폰이었는데 컨베이어 하부라는 곳이 있어요. 그곳에 들어가서 찾아드렸습니다. 울먹이시면서 고마워하셨는데 그때부터 좀 손님분들한테 더 잘해야겠다,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야겠다 하는 마인드가 확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실이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존에 물살이 생기고 낙하 구간이 생기고 손님분들께서 더 많이 젖으실 수 있는 겁니다. 수로 총 길이가 540m인데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540m 조깅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온 분실물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분실물이 나와버렸어. 젖어있네요. 아마존 되게 안 좋아하신다고 맨날 젖은 거 갖고 와서. 아니에요. 더듬이시죠, 왜? 네? 알겠어. 화이팅 하세요. 우리 허태원 캐스트 아마존에 떠오르는 샛별입니다. 예. 지금 어떤 걸 하고 있는 거죠? 보트 청결하고 있습니다. 왜 하는 건가요? 손님분들이 깨끗하게 보트 탑승하실 수 있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트 청결을 매일 아침마다 이런 식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 캐스트가 열심히 펄프로 닦고 있네요. 원래 그렇게 안 하잖아요. 우리 아마존의 선임 근무자 김희영 캐스트. 아, 예. 오. 왜? 괜찮은데? 바로 탑승하실게요. 이번에 노랫소리와 제목. 네, 저희 하차 근무자들이 이렇게 손님 하차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손님 하차만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두고 가신 소지품이 있는지, 보트에 망가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하차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실게요. 손님분들의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그런 포스트입니다. 동료께서 MBTI가 어떻게 되시죠? ISL. 그렇죠. 저는 ISTJ이고요. 생각보다 아마존 근무자들이 다 E일 것 같은데 I 근무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저는 I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진짜 I인데. 일단 배가 고픈 관계로 과자를 좀 먹자. 아, 왜 저래 진짜로. 이제 식사를 하러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에버랜드 밥 많이 들어보셨죠? 그 에버밥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러 가볼게요. 드디어 식당에 도착을 했고요. 오늘의 밥은 돈목살 김치찜이고요. 밥을 받아보겠습니다. 호떡이 나왔네요. 제가
고추 튀김은 두 개를 먹어줘야겠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오, 예전에 진짜로 우로떡이 나왔습니다. 위로우니까 먹자. 뭐해 뭐해 끙 있어야 되는 거야. 나 카메라 울렁증 있는 것 같아. 에버밥인데 온 목살 김치찌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은 에버랜드에서 가장 잘생긴 캐스트와 를 보고 계십니다. 조작 근무자 김혜영 캐스트 클래스 시작합니다. 아마존은 다섯 개의 포스트가 있는데 조작, 하차, 멘트, 안내, 순환 이렇게 있습니다. 조작 근무를 할 건데요. 우선 조작을 하려면은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요. 기계도 조작을 하고요. 손님분들의 안전한 탑승을 위해서 이제 CCTV 주시도 하게 될 거고요. 보트가 들어가는 순간까지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네, 움직이는 바닥의 속도 원활한 보트 간격 위해서 잠시 움직이는 바닥이 멈출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작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에서 가장 멋있는 근무자입니다. 간대 금차에 간대를 받아 한 자리에 두 분씩 한 보트 열 분이서 머리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신발 좋습니다. 양말까지 좋습니다. 우리 나를 부르고 내가 노래 부르네. 아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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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한 자리에 두 분 두 자리 네 분 세 자리 여섯 분 네 자리 여덟 분 다섯 자리 열 분 열 분 다섯 자리 여덟 분 네 젖었네 이거. 갑자기 시작된 환영 세리머니 바로 갑니다. 근무자 위치로 자 리듬을 탑니다. 박사를 튕기면 세 와 아 투 와 와 투 쓰리 포 위로 아래로 위로 아래로 아마존 교시 여러분들이 환영합니다. 땡큐 박수는 이렇게 노래 노래 커버 정확한 전박자 4분의 4박자 아이라고 하면 아무도 안 믿더라고요. 강력 있게 원투 아마존의 웰컴 투 익스프레스 귀엽고 명찰이 살리고 돌리고 오른쪽이 인사포 안녕하세요 사랑합니다 노래 커버 아하 사랑과 열정의 성공들에게 여기서 끝나는 맛있겠죠. 전근 먼저 연결해라 1 2 3 가자 들고 고 주는 단순 커버 잔다 자 파이트다 마무리 함께 아마존의 환영 세리머니가 보고 싶으시다면 춤 한번 춰주세요 하고 기속만 해주시면 춤을 춰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요청해주세요. 자 영상을 좀 찍을게요. 셀프 캠인가요? 저 셀프 캠이에요? 뉴진스 감성이다. 혹시 희연 캐스트 기억에 남는 손님? 어우 대기동선에서 아주 1, 2, 3절 다 외우셨더라고요. 예 대박이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손님이 있으신가요? 저한테 잘생겼다 하는 손님들이요. 자 그러면 아마존 캐스트만의 꿀팁 적고 싶지 않은 희나면 그쵸 너무 큰 비밀을 말씀하시려는 것 같은데 공개해드릴게요. 안 타시면 됩니다. 근무자들이 춤을 추러 가네요. 아마존 캐스트 환영합니다. 땡큐 원주민 댄스 방그리 댄스 갑니다. 자 1, 2, 3, 4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열심히 커버를 붙이고 있는 근무자들의 모습이고요. 퇴근 시간이 되니 굉장히 신나네요. 역시 퇴근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회원 캐스트? 예, 마지막 배를 잡는 마감 포스트가 있습니다. 제가 막배 잡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쪽을 보고 계시면은 마지막 배를 잡고 있습니다. 물살이 꺼졌을 때 보트가 물이 빠진 곳으로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잡아주는 거고요. 저는 이제 퇴근을 한번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마감 작업이 끝나고 퇴근 카드를 한번 찍으러 가볼게요. 우리 원주민들 고생했다 아마존.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됐고요. 오늘 영상이 조금 모자랐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고요. 손님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는 캐스트가 되겠습니다. 아마존 익스프레스의 김혜용 캐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자, 내가 아마존이라서 좋은 점. 김혜용이 있다. 이야, 좀 감동이네요. 하나, 둘, 셋. 예! Yeah.